뭐야? 뭐 떨어졌는데? 어, 또 새 똥 나왔다. 쫓아다니나 봐. 3년 동안 쫓아다. 전세 MBC 새 똥 담당. 뭐 또 옆으로 싸고 왔어 지금. 와. 어떤 새끼야? 뭐야 우유 누가 다 먹었어 이거. 그 어떤 새끼가 먹었어? 그럼 어떤 새끼야? 크림을 못 만들어요. 아, 내가 이런 거는. 형이에요? 응. 눈치 보내시지. 와. 오. 이게 후딱 피자잖아. 어, 누나 그거까지 넣는 거야 바질도? 와. 와. 비주얼 대박이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는 빨리. 아 어, 이제 드디어. 이제 요리하는 거야. 자, 우리는 그러면 일단 우리 거로 한번 해보자. 네, 그러면 제가 필요하신 재료들을 제가 다 시도해요. 양재형 씨가 너무 잘해가지고. 매력 있어. 여기 식당이야. 식당이야. 일단은 뭐가 됐든 재료 손질이 먼저야. 여기다 넣어야지, 우리가. 그러면 그 씻는 거 한번 씻는 거 오면. 영재 언니의 주도하에 모두가 일사천리. 맞아. 그러니까 진두지휘를 다 해주시니까 편하지. 그럼 요거 씻고 올게요. 가자, 같이 가자. 고구마랑.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지지. 지가 나왔다고? 아니, 놀래켜서 내가. 아, 아니, 너무 웃기잖아. 지가 했다는 줄 깜짝 놀랐잖아. 너무 웃기잖아. 지금 고무장갑 지금 20개 달고 지금. 고무장갑 인간이래. 세영아 씻을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예, 제가 다 씻을게요. 여기 놔주시면은 제가 씻고 다 갖다 드릴게요. 아, 세영이 형이 일 잘해. 아, 잘해. 이야. 둘이 하면 좀 더 날 수 있어. 네. 이리 왔어. 오, 체크 잘 된다. 아니, 송은이 선배도 요리를 못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아, 그럼. 그냥 손만이 척척 맞더라고. 씹으면서 하는 스타일이죠. 그게 맞아요. 설탕 하나, 다진 마늘. 이제야 레시피. 이제야 아. 이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정인 씨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레시피를 알토란만 계속 보더라고요. 알토란. 알토란 뭐야? 우리 엄마 엄청 좋아해. 참기름도 넣었어요. 근데 먹어가면 하면 돼요. 간 형한테 맞춰가지고. 그래? 아, 근데 이런 뭐 들어가는지만 하고. 가끔 시킨 들었는데 애매하게 나올 때 있어. 그래? 야, 근데 진짜 다르다. 어, 아예 달라, 아예 달라. 와. 영재 씨 혼자 뚝딱뚝딱 잘하네. 저걸로 못 갈아. 안 돼, 안 돼. 뭐가 억세서 안 돼. 어, 저거 약해. 얘 안 갈리네. 내가 해볼까? 이걸 땡기면 되는 거야? 다 쳤다. 잘게 썰어야 되나? 오! 아, 엄청 오! 섹시! 와. 아, 섹시하다고 안 하는데. 이거 선생님이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야? 뭐 떨어졌는데? 될 것 같아요. 뭐야? 뭐 떨어졌는데? 어, 또! 새 똥 나왔다! 진짜로! 복권 사야 돼. 예능 신. 세번 더 보고 싶다. 어머. 새똥 나왔다. 새똥. 어디에? 어디? 왜? 어디? 나 나고 맞았어. 어디? 나 나고 맞았어. 어머. 아, 저렇게 맞았어? 근데 예능 분도 되게 멋있게 맞는다 너는. 염색한 거 같아. 그거. 아이씨. 봐봐. 아 근데 얘가 나랑 다른 프로에서도 똥을 맞았어. 나 옛날 선녀들에서도 똥을 빵 맞았어. 저희가 초등학교 안에 들어온 것도 처음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 깜짝이야. 네. 컸어. 새똥 맞았어, 나? MBC 하는 건 똥을 맞냐. 그놈이 또 싼 거야. 아니, 쫓아다녀, 쫓아다녀. 3년 동안 쫓아다녀. 전세 MBC 새똥 담당.
뭐 또 옆으로 싸고 왔어 지금. 와. 어떤 새끼야? 옆으로 싸고 왔어. 진짜 와. 어떤 새끼네. 대박이다. 음식에는 안 들어갔어요. 다행히. 자리 봐가면서 싸는 거. 자 가보자. 오징어 초무침. 아, 기가 막히죠. 아, 적당한 새콤함과 적당한 매콤함과 그럼요. 적당한 달콤함. 아 이. 아 뭐야 이거? 잘못 넣었어 설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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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넣었어. 참기름 넣어야 돼. 들기름 넣어야 돼. 아, 느끼한데 그러면. 아, 이미 넣었어? 어. 아 병재가 참기름 가져갔네. 아 병재가 참. 누나. 어. 오징어 초무침에 들기름 넣어도 돼요? 들기름 넣고 근데 참기름 넣지. 참기름 잘못 넣었네. 아씨. 들기름 넣었어요? 응. 어. 아, 네가 가져가지고. 참기름 좀 넣어. 만두 사소한 게 아니라 만두였어요? 만두 만두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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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역시 유병재가 대단해. 유병재 씨도 아주 야물딱집니다. 아, 야물딱. 준비된 신랑감이죠. 그러네. 부추가 없어서 그냥 바로. 나 이거 납작만두 실제로 만드는 거 처음 봐. 저 처음 봐. 아, 납작만두. 어. 속 만두 속. 만두 속 좀 슴슴하게 했어 일부러. 납작만두니까. 제일 먹기만 하네. 계속 먹네 그냥. 원래 간 봐야 되잖아. 한식은 간을 봐야 돼. 어, 이 자체로도 너무 맛있어. 에이. 아 저렇게 진짜 만두 아 진짜 몰랐어. 언니 만두도 너무 예쁘게 빚더라. 야 유병재 야. 나 앉아서 뭐하나 했더니 저거 했구나. 어 이뻐. 오, 예쁘다. 와 납작 만두 됐다 됐다 됐다. 어 뜨끈뜨끈할 때 먹어야 되는데. 와우 와 대박이다. 좀 더 할 걸. 맛보고 싶다. 야우 아, 이거구나. 아, 이거. 야, 이거 대박이었어. 아, 이제 아는 맛이 돼가지고 지금. 누나, 이거 레시피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니코토 한 통하고 트러플 소스하고 한 숟가락하고 후추 살짝 뿌리면 돼. 뭐 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국주야. 네? 내가 진짜 대한민국 그 미쉐랭 집 가가지고 스프레드 배워온 거거든? 와. 한번 고구마에다 먹어볼래? 원래 빵에다 먹는데. 어머, 그게 뭐야? 스프레드. 빵보다 이게 낫더라. 이렇게. 이거 위에다 올려. 아, 와, 진짜 맛있어. 나도, 나도. 나도. 이거는 그 번외기. 다들 스물스물 모이는 게 너무 웃긴데? 어머머머. 야, 뭐야 이거 이게? 뭐 있다, 뭐 있어. 광고만 보이면 계속 사시더라고. 진짜? 아, 내가 요즘 빠져있는 거. 근데 이게 뭐야? 원래 빵에다 먹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저 반응이야, 딱 진짜. 이거 저 미쳐, 저거. 와. 와. 비명 나오는 맛이에요. 먹었어? 야! 아, 이게 크림치즈 거기에 아, 트러플 향이 나는 싹 나면서 되게 살짝 후추의 그 매콤함도 맞아, 살짝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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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완전 맛있겠다. 이거 끓이기만 하면 돼. 와, 소스가 미쳤다. 아, 만두 대박. 스프레드 진짜 맛있어. 기분 좋은 맛. 웃게 되는 맛. 웃기지 말고. 약간 푸앵크 약간 그런 느낌의. 거기 트러플 트러플. 거기에 들어간 느낌이야. 식감도 너무 좋고. 누나가 또 미슐랭 식당에 이 메뉴가 있었던 거야? 스프레드를 배워왔다고. 와. 아, 진짜 맛있다. 근데 괜찮지? 1등. 신세계야, 신세계. 됐다. 됐어요. 호박만 됐어, 호박만. 이거 됐으면 다른 거는 다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아우, 잘한다. 얘는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것만 했다? 진짜 요리만 하고 왔지. 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 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 기본을 양세호 씨가 다 만들어주니까 너무 편했어. 원래 뇨끼는 감자랑 그다음에 이제 뭐 밀가루나 찹쌀가루만 써서 하는 건데 이제 선배님이 이제 단호박을 넣으면은 좀 색다르지 않을까 해서 단호박이랑 감자까지 넣은 거예요. 네. 이게 냉동 뇨끼가 파는 게 있어요. 맞아, 맞아. 원래 대부분 집에서 그렇게 먹거든요. 맞아. 근데 이거를 선배님이 뇨끼를 이렇게 만들 맛 쓰면서 이 뇨끼까지 만들라고 해서 와. 진짜 이렇게 정성스럽게. 와. 와, 그날도 이미 감동하셨지만 이 영상 보면은 진짜 너무 감동하실 것 같아요. 무슨 요리 대회 나오세요?
대박. 웃기더라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지금. 아니 대박집 뭐 청년 CEO의 비밀 모르는 거 같아.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니 상금이냐고 오늘. 손이 뜨겁고. 어, 내 옛날 프로. 와 신기하다. 생생 전부터. 육기 맛집의 비밀? 무려 한 달에 100억의 매출을 찍는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한 다음에요. 남는 건 한 5만 원 남아요. 대박집. 매일 아침 오픈하는 기본. 너무 맛있어. 어 너무 고급 요리 먹는 맛이야. 7전8기 양세형 사장. 맨날 저렇게 다니셔나잖아. 몇 인분 육기를 하시? 이거 2,000인분.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에. 와, 와. 많이 냈다. 야 이렇게 오랫동안 했구나. 아 현이야. 그 다 닦았는데 왜 거기 계속 붙어야 돼? 현이는 계속 닦기만 해. 아니 저런 또 닦아줘야 돼. 저런 사람이 필요해요. 와. 와 미쳤다 미쳤어. 와. 반복해야 돼. 미쳤다 야. 미쳤어. 진짜 대박 맛집 주방, 주방 같아. 하나 줄래? 칼이요. 오케이. 도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도우도 하고 녹기, 욕기도 하고 같이. 그렇지. 약간 부부간의 식당. 그러네 부부. 야 여기 부부 대박집이네. 연상연하. 대박. 맨날 끝나면 혼나는 남편. 꼭 저런 남편이 햇살 말라 있어요. 맞아. 야. 야 단호박 도우는 진짜 처음이다. 도우를 만들어버리네, 와. 야, 이거 스케일 진짜 대박이다. 와, 피자 어떻게 됐어? 이 뇨끼 느낌 난다, 야. 뇨끼 없잖아. 선생님, 뇨끼 이 정도면 되겠죠? 잘했다, 역할했잖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빨래판. 이리와 좀, 경제. 이거 어떤 걸 할까요? 나무판, 제일 이렇게. 작은 거, 나무판으로 해. 요거 다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해. 오! 그냥 구라이드요! 그거 조랭이 떡같이 하려고? 어머, 봐봐! 네. 저 뭐야, 봐봐! 뭐야, 봐봐! 나와, 뭐야, 나와! 진짜 어머, 폼 어머.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폼 미쳤다, 진짜! 양평 찢었다! 아. 야. 와, 그 모양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빨래판으로! 원래 이렇게들 해요? 아니면? 아니, 포크 같은 것도 하고 맞아, 이런 원래 판이 해야지. 있어요. 와. 근데 우리는 없으니까 그냥 지금 빨래판으로 해야지. 빨래판! 너무 그럴듯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청년 CEO 양세형의 비밀. 여기가 이름하여 빨래판 육기라는데. 괜찮다, 괜찮다. 빨래판 육기. 이제는 육기도 케인 육기가 아닐까. 너무 웃겨. 어머머머 이거 원래 숟가락 두 개로 이렇게 칼칼하게 왜 그런 생각을 하셨지? 포크 아유, 근데 빨래판으로 하니까 속도가 붙더라고요. 맞아 네. 너무 커요? 무슨 선생님 이거 해보니까 많이 해보셨어요 이거를? 아니 아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야 진짜 아이디어 아, 미쳤다. 잘라내야 되는구나. 아 잘라내야지. 건강하잖아. 이거는 도우만 피자값 받아야 돼. 은희야 이제 저쪽 간다. 언니 어떻게 어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머 어머 은희야 간다. 와. 이건 놓칠 수 없다. 와. 저게 피자예요? 불을 은은하게 하니까. 토핑 언제서 열루. 화덕이 있어였나? 화덕부터 만들고 시작해. 화덕 짓는 것부터 해야 되는구나. 어머 어머 어머. 와. 감아서 뚜껑에다가. 와. 이건 놓칠 수 없다. 와. 이야. 부친 게처럼 보네. 언니 부친 게처럼 봤어. 하실 대로 해. 야 어디 뭐 해외 온 것 같다. 와. 이게 후딱 피자잖아 사실. 와 이거 냄새 봐. 미쳤다. 와 이거 찐인데 이거 누나 리허설도 안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야 치즈 하나 올리고 토핑 올리고 치즈 올리고 할까? 아. 와 진짜 멋있다. 약간 두 분이서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드는 듯한 느낌. 아, 비주얼 짱이다 진짜. 와 진짜 저렇게 토핑 많이 들어가. 어머니 신선하게. 토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거 진짜 건강식이야. 이거 그게 토핑이야. 어머니가 치즈를 좋아하신대. 그렇게 하고. 아우. 와.
이러고 덮어놔? 덮어놔. 센불 말고. 센불 말고 잔여 약한 불에. 오, 니 선배님. 어떻게 했어? 어, 잘했다. 오, 너무 잘하네. 야, 소울이 결혼한다! 갑자기 놀, 무슨 수로! 잘하네. 어, 선배 크림도 혹시 하셨나요? 좀 곁눈질로 배우려고. 아직 까르보나라 오리지널. 뭐 오리지널 까르보나라에 크림이 안 들어가는 거 알아요? 알아요. 이스씨가 해줘서 먹어봤어요. 아, 이스니가 해줬어? 노른자로만 선배 그죠? 어. 그치 그치. 그 있잖아 노른자로. 정통 까르보나라 그 꾸덕꾸덕한 거 있잖아. 오. 이게 정통 까르보나라 소스예요. 튀기듯이 하는 거구나 이거는. 다음에 튄다운 조심해. 와 진짜. 이거 봐. 진짜. 오 맛있겠다. 여기가 꼬르동이에요. 여기가 꼬르동이야. 양평 마당에서 이런 고급진 음식을 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죠. 와. 와 이태리 레스토랑이네. 오. 수제비 같이 됐네. 뭐야 우유 누가 다 먹었어 이거? 우유 누가 마셨어? 아 이거 봐 이거. 어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야 이거 봐. 어이. 입에 500ml 필요한데. 어머 어머. 빨리 끊어. 어머 어머. 어머. 세훈 씨 화났어. 뭐야? 그거 어떤 새끼가 우유 먹었어? 크림. 어떤 새끼야? 크림을 못 만들어요. 봐봐 봐봐. 어머. 왜 그런 거야? 아니, 아니 뭐. 봐라 네가 한 짓을 봐라 형부야.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생각이 없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소문 치면 받으려고 해. 근데 입이 짠 거야. 이거 막걸리야 뭐야? 이거 막걸리야 뭐야? 아 좋다. 아, 어머, 맞아, 어머, 시원한 걸로. 그래. 아... 나 어쩌지? 나는 오빠한테 우유 또 어디 갔어? 내가 이랬거든. 형이에요? 응. 빨리 갔다 와 마트. 지금 200ml밖에 없잖아. 아, 그럼 여유 분들 서울집을. 아니 되게 여유. 아니 딱 한 병만 쓸 거니까. 아 대박이다. 저기. 아주 끼니끼니. 너무 미안하더라고. 예끼 예끼. 아우 착하지 마. 그거 마저 마셔. 사왔네. 네. 아니, 이게 너무 안 눈치 보네 진짜. 아, 오빠 눈치도 보네. 야, 눈치 보지. 와. 원래는 이생 크림이 아닌데 그냥 세영 씨가 한다고 해서 예, 이걸 했어요. 예. 와. 아, 어머 어머 어머. 그럴싸해. 와. 야, 그럴싸해. 그럴싸해. 세영아. 와. 아, 맛있겠다. 엄마가 좀 한 10분 뒤에 오실 것 같은데 어, 괜찮으실까요? 상 차려야지. 상 차려야지. 네. 현현아, 아, 하면 될 것 같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어, 이제 시작하네. 들기름 막국수여서 오시기 전에 아~ 해야지. 드디어 들어갑니다. 드디어. 오~ 드디어 들어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나의 실력을 보일 수 있겠군. 괜찮아요? 얘들아! 난리다. 피자. 야! 우와, 피자! 야! 야! 우와! 피자 됐어! 아. 누가 봐도 딱 맛있지 않냐? 하는 비주얼이다. 어 누나 그거까지 넣는 거야? 바질도? 와. 와. 비주얼 대박이다. 하면 되지. 우유가 부족해가지고선 크림이. 우유다. 어, 그렇지? 그렇지. 네, 전 저게 맛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감동이다. 이거 감동이야 진짜. 어머니. 이거 진짜 무슨. 아 너무 행복했겠다. 어떡하냐.